굉장히 데크길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트레킹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비가 와서 그런데 비가 안 오면 더 이제 물도 볼 수 있고 햇빛도 맞으면서 다닐 수 있는 최적의 트레킹 코스인 것 같습니다.
한번 1km로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고 좀 기분 나쁘게 내려서 기분 좋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다시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길이 끊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시작점으로 반환하는 구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종점이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를 타고 시작점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거의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가 엄청 더 내리고 있는데 폰 카메라를 켜고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더 운동이 되네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서 지금 카메라는 다 가방 속에다 놓고 방수 커버를 씌운 다음에 꺼내기가 힘들어서 지금 폰 카메라를 켜고 촬영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 트레킹 하면서 제가 좀 불편한 게 많았는데요. 일단 어떤 게 불편했냐면 이번에 새로 산 아이더 트레킹화가 생각보다 발목을 잡아주질 않아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살 때는 발목을 에어 싸는 그런 중목 이상의 트레킹화를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발 안으로 꽉 조여뱉는데도 모래나 자갈들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아쉽고요. 일단 발목을 잘 잡아주지 못한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발목을 잡는 그런 트레킹화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